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소망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다 같이 기도드릴 텐데요. 오늘 이 시간 박찬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또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접수하기 원하시는 분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금 기도 제목을 소망의 기도에 알려주시면 됩니다. 서울 전화 02-322-3288번이고요.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.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.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. 우물정 1069번입니다.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문자들이 쏟아집니다.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또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말 짧은 생방송 중에 이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아무래도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하지만 이 시간에 도착하는 모든 문자 사연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의 생방송수에 100% 전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보기도팀에서 생방송수에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. 방송에서 미처 소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기도한다는 건 기억하시고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맨 앞부분에 익명으로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번호 대신 익명으로 읽어드리고요. 또 방송에 소개되기 원치 않는 분들, 그러나 중보기도팀에만 조용히 전달하기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런 경우에도 문자 사연 맨 앞부분에 방송에는 소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출판사에서 드리는 가정 무릎 기도문 시리즈 기도문 책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다 같이 기도한 뒤에 그 순간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아 그때 그분 어떻게 지내시나 또 안부가 궁금한 경우도 있거든요. 기도 이후에 여러분의 감사 사연, 응답 사연, 근황도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주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. 간증 사용도 동일하게 의미 있습니다.